안녕하세요, 복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썸블링입니다. 제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자연보고 다녀왔습니다. 다녀온 영상 먼저 보고 그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미아 사거리. 뭐 사람 되게 많네. 소리가 되게 많네. 4번 출구. 4번 출구로 가자. 자, 잘 안 보고 먹어보겠습니다. 어땠어? 어때서?
음식이 아니 음식보단 내부가 많이 깨끗했고 그치 어 복잡하지 않고 일반 레스토랑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좀 여유로워서 좋았던 것 같아. 백화점 안에 있는데도 되게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. 그치 테이블하고 테이블 거리도 되게 멀었고 에이 멀진 않아. 아니 그러니까 여유로웠다 이거지. 음식 담으러 가는 통로도 약간 널찍해서 좀 열었고 거기 뭐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난 콩닭? 콩닭? 그게 치킨이래 치킨 어어 치킨에다가 그거 맛있었어. 치킨에다가 네. 콩나물 그거 친 거 네. 얹어 먹는 거 어 맛있었어. 콩나물 얹어 먹었어. 그것도 맛있었잖아. 그거 인절미 과자인가? 인절미 아이스크림도 맛있었고 전반적으로 음식이 괜찮았지? 어, 자극적이지도 않고 깔끔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죽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. 그래, 다른 데 죽이는 건 없었어, 그치? 아니, 호박죽 있는데 그런 소라죽 이런 데 없는 것 같아. 어, 그래. 약간 가끔 소라가 약간 씹히는 맛은 있어. 대부분의 음식이 그 기본 맛을 하는 것 같아, 그치?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. 끝맛이 맞아. 입안에서 오래 남지 않고 조미료 맛이 끝까지 안 남고 그래. 있겠지 뭐 그런 특히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엔 고기를 많이 주긴 하는데 고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누린내가 나거든. 맞아. 근데 거의 누린내 나지 않았어. 누린내 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. 부드럽고 고기도 이번에 진짜 우린 원래 자연보고 안 가본 이번이 처음이었지. 그치 처음이지. 이번 기회에 갔다가 좋았던 것 같아. 다음에 또 갈 거야? 다음에 또 가고 싶어? 여기는 그래. 또 가고 싶은데구만. 그래 애들도 잘 먹긴 하더라. 그래 다른 데는 한 바퀴 돌면 아니 그만 먹어야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식이라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 나 한 세 번은 돈 것 같긴 한데 많이 먹은 것 같긴 해. 다른 한식 뷔페는 딱 한 바퀴만 돌면 손이 잘 안 갔거든. 그래 맞아. 여기는 국수도 그래 잔치국수도 있었어. 멸치국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김치 냉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 아 그것도 있잖아 쫄면도 있고 그래 그 곤약국수도 있었잖아. 곤약국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비빔쌀국수 있었고 그래 다양한 것 같아. 그 가격에 비해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딴 데 찾아봤는데 가격이 여기가 제일 싸더라. 그래. 거기 타 브랜드 그것도 하는데도 주말 같은 데 가면 한 2만 넘어. 2만 원 넘어. 그래. 우리 내 식구가만 7, 8만 원 써야 될걸?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돈 다 냈으면 한 6만 원 돈이야. 이번에 이벤트 당첨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그럼 지금까지 자연불고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